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십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교직에서 많이 보아요. 그러면서 제가 되물어요. 그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두 질문이에요. 거의 다 몇 살? 50대. 네, 50대. 거의 다 남자, 여자? 여자. 50대 여자? 우리나라에서? 힘들어. 교직에 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여명쾌하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씀씀이가 다 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만 못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냥 나가 이럴 수도 없고. 근데 그 이럴 때 아이들의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건 본인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았어. 틀림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분이 뭔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야. 애들한테 따져. 너는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니네 엄마는 도대체 이럴 때 뭐 어떻게 했니? 이렇게 따집니다. 따지는 것 속에 뭐가 있냐? 우울이 있어요. 굉장한 우울이. 그래서 이 우울한 분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우울하면 이겨요. 누군가 그 반에 그 선생님보다 더 우울하신 분이 딱 한 번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꼼짝도 못해. 어, 저 아줌마 바로 꼬리 내려요. 근데 그렇지, 이긴 좀 힘들잖아. 그러면 거꾸로 가야 돼. 그 사람, 그 양반은 지금 너무 고독에 휩싸여 있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칭찬하는 방법 저기 있어. 저 아이 칭찬. 아이의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현재. 그 저 선생님의 현재. 제 옆에. 고등학교 있을 때 제 옆에. 전국 수학 선생님인데 전국 따지기 대회 랭킹 1위 선생님이셨어. 따지기 랭킹 1위가 전국 2위입니다. 이런 분은 날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참 좋더라고. 매력적이야. 난 평생 그렇게 못 살아. 진짜 멋있어. 캐비아 짱!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가 보다. 당시에 부부가 이혼 상태였다. 그러니까 나같이 훌륭한 여자가 왜 이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사건건 따지는 거야. 심사가 비틀어져 있어. 그런 분을 다루면 어떻게 해야 돼? 콕 집어서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거기다가 뻔히 알아요. 이제 또 요즘은 또 어머니들이 또 그 각종의 루트를 통해서 어느 선생님 좀 이상하다는 게 교장 교감 선생님 귀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선생님은 어쩌질 못하는가. 그러니까 저 아이 다루는 법이나 그 선생님 다루는 법이나 똑같아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궁금하시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